굴리기가 일단 좋으니까 선점 해서 역굴리기로 일단은 점수를 확보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해주시는 이제 레슬링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레슬링이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선수도 있지만 비인기 종목이긴 해요. 근데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좀 레슬링이 좀 인기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결승전 승리로 레슬링 자유형 74kg급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김대성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양구문화체육회관입니다. 자, 이제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97kg급 이종구 선수와 윤찬욱 선수의 두 선수의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종구 선수가 패시브를 두 번째 받으면서 30초 룰에 적용이 됐어요. 예. 지금 30초 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을 좀 해야죠. 네. 아직은 이렇다 할 공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큰 점수가 나지 않은 이번 경기인데요. 1회전 1분 2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종구. 자, 이제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고 앞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꺼줘야죠. 자, 이대로 30초가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모션을 주죠, 계속. 윤찬욱 선수가. 자, 결국 이대로 30초가 지나가면서 윤찬욱 선수가 한 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획득을 했습니다. 네. 윤찬욱이 한 점을 먼저 가져가면 점수는 1대 0. 그리고 1분 43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종구와 윤찬욱. 확실히 97kg급이다 보니까 이 한 번에 빈 그렇지요. 틈을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예, 움직이다 한 번 큰 기술 한번 쓰지요, 저 선수들이. 네. 윤찬욱, 이종구. 자, 안쪽을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빠져나오면 이종구. 지금 이종구 선수는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그대로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재성 선수와 그렇죠. 김재강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두 부상으로 상대방이 빠지면서 본인이 결승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윤찬욱 선수가 패시브를 지금 하나 받았어요. 네. 예, 패시브를 하나 받게 되는 윤찬욱. 이제 남은 시간은 40초가 채 되지 않습니다. 팩트 끌기 되면서 다시 한번 노려봤던 윤찬욱. 예, 좋은 공격을 시도했어요. 지금 팩 끌면서 태클 들어 시도를 해봤지만 성공을 되지 못했지만은 괜찮아요. 네, 괜찮은 공격이에요. 지금 윤찬욱 선수가 예. 얼굴을 미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시도할 만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종구가 조금 더 자세를 낮게 가져가 보는데요. 이제 시간이 20초 남아 있습니다. 자꾸 뒷걸음치죠? 그렇죠. 네. 이종구가 계속해서 뒤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초 남아 있는 1회전. 태클 들어갔습니다. 태클 들어갔습니다. 윤찬욱.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맞부딪히는데요. 1회전은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이종구와 윤찬욱. 하지만 윤찬욱 선수가 패시브로 얻은 득점을 유지하면서 점수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윤찬욱 선수가 준결승에 비해서 좀 몸이 좀 안 놀지요? 자, 윤찬욱 선수가 일단 본인이 양 선수 아직은 이렇다의 태클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만들지를 못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태클이 과연 이 2회전에서 어떠한 찬스에 나오고 거기서 득점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가 결국엔 이 결승전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윤창욱 선수 준결승전을 한 경기를 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상대방 선수는 한 게임을 안 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력급이다 보니까 어떤 체력적인 어떤 소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윤찬욱 선수가 정근영 선수의 경기에서는 11대 0 테크니컬 포지션으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만 준결승에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체력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종구, 윤찬욱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단 태클 잡아줘야죠. 여기서 하단 태클 네, 잡고서 다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다시 측정해서 허리를 그렇죠. 허리를 다운 시켜줘. 두 무릎 중에 하나를 다운 시켜줘. 자, 이종구가 그렇죠. 다운이 됩니다. 점수 2점이 추가되면 점수 3대 0. 윤찬욱이 계속해서 연결 동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에, 상대방은 하체 공격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먼저 상대방을 가슴을 압박을 하고 역굴리기 공격을 시도를 했어야 됐어요. 네. 손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연계 동작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윤찬
윤찬욱 선수가 이 포인트를 먼저 가면서 점수를 3대0까지는 벌려놓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에 이종구 선수는 충분히 이 점수를 역전할 기회는 있습니다. 2회전 1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윤찬욱. 그렇죠. 또 이종구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네. 자, 윤찬욱 선수 계속해서 모션을 주고 있는데요. 멀리 맞대고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무게 중심으로 우리 윤찬욱 선수가 더 낮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 자세가 얕게 들어간다는 거는 네. 상대방한테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종구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클 자체를 전혀 못 가져가고 있는데요. 정확히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윤찬욱과 이종구. 자, 이종구도 네, 지금 공격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심은 윤추락 선수에게 패시브를 선언했지만 네. 양쪽 부심의 심판장은 아니다. 노. 계속 공격을 그렇죠. 하고 있네. 삼심이 합의가 됐을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종구가 이제는 공격을 좀 들어가야 될 텐데요. 지금 양 선수 시합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내에 태클 한번 들어가겠지요. 과연 이종구의 그 회심의 태클이 들어갈 수 있을지 윤차국 입장에서는 그 태클을 막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종구. 아,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 번만 들어가서 공격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윤찬욱.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윤찬욱 선수가 잘 빠져나왔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30초. 이종구 선수 입장에서 들어가줘야 됩니다. 저렇게 잡고 있을 시간이 없죠. 네. 다시 한번 그렇죠. 하단 태클. 하단 태클 들어갔습니다. 발목 태클. 발목 잡았으면 발목을 잡았는데 잡는 발목. 데까지는 성공했는데요. 예, 바깥으로 발목 꺾이고 있어요. 저건 주심 잡아줘야 돼요. 하지만 윤찬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종구. 이종구가. 예, 지금 뭐 발목이 바깥으로 꺾여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건 주심 잡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깥으로 꺾는 건 부상을 유발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자, 하지만 이종구는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찬욱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전이 종료가 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윤찬욱입니다. 이종구 선수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자, 윤찬욱 선수가 결국 한 번에 태클이 들어갔고 패시브로 얻은 점수를 합쳐서 3대0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종구 선수도 마지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발목 태클 이후에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성공을 시켜서 연결 동작으로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놓쳤어요. 윤찬욱 선수의 이 노련함이 돋보이는 작전이었고 그리고 그 작전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윤찬욱 선수가 97kg급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경기를 치르고 온 윤찬욱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풀타임 경기를 치르고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결승전을 치른 만큼 윤찬욱 선수를 직접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경기는 칠곡군청의 이동욱 선수와 상무의 김관욱 선수의 86kg급 우승 그리고 리우행 티켓을 다투는 결승전을 그렇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로 이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결국 모든 분들이 이 86kg급의 김관욱 선수와 이동욱 선수의 경기를 많이 기다렸는데 이동욱 선수는 김현주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본인이 결승전에 진출했고 김관욱 선수는 권혁범 선수를 12대5로 꺾고 본인이 올라오면서 두 선수가 결승전에 맞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는 한 경기씩만 치렀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인 데서나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 수 있는 윤찬욱 선수를 저희가 직접 만나기 위해서 제가 아나운서가 가 있습니다. 윤찬욱 선수를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 한 명의 선수입니다. 수원시청의 윤찬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오늘 국가대표 선발을 되셨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 선수가 이제 한 경기로 치르지 않았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차분하게 경기하면 될 거라고 열심히 했으니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지금 오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까지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집에서 저 와이프한테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선희야, 사랑해. 네, 오늘 국가대표 70
97kg급 자유형 국가대표로 선발된 수원시청의 윤찬욱 선수 만나봤습니다.